징수 방법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지금까지 절차상의 내용이 과세표준의 곱하기 세율. 자, 이렇게 산출세액을 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억나시죠? 과세표준을 종가세로 하느냐, 총량세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 세율의 구조를 달리해서 비율로 할 건지, 금액으로 할 건지. 자, 이런 세액을 산출하는데, 이 세액 산출 결정을 누가 하는가, 누가 하는지. 세금을, 얼마의 세금을 내어야 한다? 누가 결정합니까? 세금을 받을 쪽에서 결정합니까? 세금을 낼 사람이 결정합니까? 그렇죠. 세금 양쪽 다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과세권자, 과세 주체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또는 뭐 과세 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이 하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 보세요. 납세 의무자가 결정했습니다. 결정한 다음에 과세 주체에게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뭘 해야 됩니까?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겠죠. 요게 징수 방법의 1번.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 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방세는 신고 납부, 국세는 신고 납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정확한 용어 봅시다. 납세 의무자가 본인 보고, 자, 본인 보고 세금을 결정하라는 이야기는 세율을 당신이 결정하라 이런 말이겠습니까? 세율을 네가 정하라 이런 말이겠습니까? 세율은 법이 정한 대로 해야지 그걸죠. 취득세 세율이 4%인데 나는 1%로 결정을 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 보고 결정하라는 이야기는 뭘? 과세 표준을 네가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과표를. 그래서 정확한 용어, 자,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고 납부 방법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그 조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교재를 봐도 신고 납부 방법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누가 결정합니까? 납세 의무자가 결정을 해서 기한 내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 과세 주체가 세액을 정합니다. 과세 주체가 세액을 정한 다음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여서 징수하는 방법. 이게 두 번째, 지방세에서는 보통 징수, 국세에서는 정부 부가 과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지. 과세 주체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징수. 정부 부가 과세. 세금의 징수는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정한 다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 과세 주체가 세액을 정한 다음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세금들이 요기에 해당하냐니까 행위와 소득에 대한 세금. 칠판세로 보세요. 재산을 보관하는 세금 있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처럼 재산 자체를 보관하는 세금은 고지서 나옵니다. 근데 취득세처럼 취득세, 얼마에 취득했다는 사실을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죠? 본인이잖아. 전세권 설정 등기 할때 전세 금액이 얼마라는 것도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 본인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과 매출, 얼마에 매입했으며 얼마에 팔았다는 사실을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 본인입니다. 양도소득세, 얼마에 팔았다. 양도한 부동산 취득할 때는 얼마에 취득했으며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본인입니다. 이렇게 통상 쉽게 이해하시려면 거래 과정의 세금 있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 과정의 세금은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을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거래한 가액을 신고하라. 신고하면 법이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금을 납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처럼 가지고 있는 재산, 보유 중에 있는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래 내 집이 정확히 얼마짜리인지 본인이 압니까? 내 차량을 취득한 지 한 6년 됐는데 원래 내 이 차량이 정확히 얼마짜리인지 본인이 스스로 가액을 결정할 수는 없거든. 그럼 지자체가 가액을 정한 다음 세액을 정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징수 방법의 한 가지가 더 원천 징수 있죠. 원천 징수. 이를 지방세에서는 특별 징수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일반인들도 원천 징수란 말은 상당히 익숙할 건데 특별 징수 이 말은 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원천 징수, 특별 징수는 그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가장 편리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하기 위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 이자소득의 원천 징수, 금융기관에서 하자고 있잖아요. 갑종근로소득세, 회사에서 소득을 나한테 월급 줄 때 합니까? 월급 줄 때. 다 돈 준 다음 네가 소득세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회사에서 원천 징수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징수할 때 제일 편리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특별징수, 원천징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원천징수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기억할 때는 원천징수, 특별징수는 아 징수 방법에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 알면 되고 내용을 이해할 것은 신고 납부 보통징수입니다. 그럼 그 다음 뭐라고 하냐니까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니까 분명히 세법상에 당신이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신고의 의무, 납부의 의무 이런 것을 분명히 세법상의 의무가 딱 주어져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기 전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소득세는 확정신고, 원래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벌칙, 페널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다고 쳐. 그때 주어지는 벌칙, 그것을 가산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산세. 고지서가 나왔다. 고지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지기간 안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고지서 나오는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세금 안이라도 아파트 관리비 나오잖아. 고지서에 나올 때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마지막 끝에 뭐 있습니까? 납부기한 경과 후에 납부할 금액. 좀 더 많은 금액이 돼 있잖아. 그렇죠? 뭐 전기요금이든 수도요금이든 도시가스든 고지서가 나왔는데 고지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더 플러스 돼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 이를 가산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산금. 교재를 보니까 가산세, 자 밑에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다시 7판 보세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정한 다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 하면 어떡하죠? 신고 안 하면? 취득세, 방금 했지.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 안 하면 신고할 때까지 평생 끝까지 기다려줍니까? 아니잖아. 그럼 원래 네가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누가 합니까? 네가 안 하면 내가 하는 거야. 주체가 합니다. 그 당신이 하자니까 우리가, 과세 주체가 우리가 당신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우리가 정할게. 그래서 세액을 정한 다음 산출 세액에 하면 여기다가 플러스 가산세를 플러스 시켜 고지서를 보내는 겁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하지 않으면 보통징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끝까지 고지서로만 갑니다. 체납고지서, 체납고지서. 하지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어쩔 수 없이 보통징수로 간다. 이래 갈 때 주체가 세액을 산출한 다음 가산세를 플러스 시켜서 고지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산세는 교재도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산금은 고지된 세액에다가 가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게 헷갈리면 혹시나 용어가 나오면 산출 세액에 가산하는 이렇게 물으면
가산세를 말하는 거고, 고지된 세액에 가산하는, 요렇게 나오면 가산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산세는 세금입니다. 가산세는 세금이고, 가산금은 연체 이자의 성격입니다. 그럼 가산세는 국세겠습니까? 지방세겠습니까?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가산세 2번 보세요. 가산세 2번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조세의 세목으로 한다. 뭔 말입니까? 분명히 조선 말인데,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고 조세로 삼겠답니다. 자, 그럼 제가 방금 취득세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서 가산세가 붙었다. 그 우리 법문에 하니까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고조세의 세금으로 삼겠다. 쉽게 말하면 취득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취득세가 되는 겁니다. 그 지자체가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해서 세금 받았죠? 받으면 장부상에는 취득세 받은 걸로 기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서 가산세가 붙었다? 그럼 저 가산세는 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부과된 그 조세의 세금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는 국세, 지방세 이런 게 아니고, 지방세에 부과되면 그건 지방세 되는 거고, 국세에 부과되면 국세가 되는 겁니다. 다만, 요거는 벌칙이기 때문에 해당 세금이 감면되다고 해서 가산세가 감면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취득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취득세가 되는 건 맞지만,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벌칙도 감면해주고 이런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2번. 2번의 끝에 해당 조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조세가 감면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면 이제 가산세의 종류가 나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도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을 때, 무신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과소신고했을 때, 각각 뭐 10%, 20%, 40%, 납부불성실, 하루 경과할 때마다 1일 1만 분의 3, 0.03%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산세가 몇 프로인지 수치를 지금 외우려고 덤벼들지 마시고, 수치를 하다 보면 뒤에 가면 귀에 진짜 딱지 않게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산세가 어떻게 하여 가산세라는 게 나오고 있는지, 가산금은 어떤 방식을 통하여 지금 가산금이 나오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겁니다. 가산금은 연체이자거든. 가산금도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하거든. 최초로 고지서 나왔는데 안 내요. 그럼 요금액에 플러스 3%입니다. 3%를 가산시켜서 체납 고지서 나옵니다. 체납 고지서 나왔는데 또 내지 않으면 원래 있던 금액에 또 중과산금 또 붙입니다. 중과산금을 매월 1.2%씩을 최대 60개월까지 체납 고지서가 계속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중과산금, 가산금 하는 겁니다. 그 228조 가산금을 보니까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원래 고지된 고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그리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일정 기한까지 또 내지 않으면 다시 가산하는 중과산금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 23회인가? 그때는 다음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을 모두 찾아보라고 하는 막 그런 문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작년 시험, 올해 시험에, 올해 27회는 또다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틀리게 적어서 정답 삼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가산세, 가산금의 의미, 얼마가 적용되는지, 이런 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편들이니까 다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할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229쪽 보니까 납세무의 승립과 확정 소멸 나오죠. 요거는 별 100개, 요거는 별 100개 쳐서 얘는 10번 치면은 최저 8~9번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거의 80~90% 이상입니다. 그만큼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승립과 확정 소멸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납세무의 승립, 확정, 소멸. 자, 조세는 납세의무가 승립하는 시기가 있고 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세금의 의무가 승립하는 그 시점. 자, 이렇게 승립한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 납세의 의무의 확정 시기. 이렇게 확정된 것이 소멸되는 소멸 시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가운데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것은 승립 시기 아니면 그다음 확정 시기 이런 겁니다.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승립이고 그다음이 확정이고 그다음이 마지막 소멸입니다. 소멸은 앞에 나오는 승립과 확정만큼은 뭐 자주 언급되지는 않았던 내용이었고 또 요 세 가지 가운데서 어떤 내용을 내는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이겠습니까? 승립, 확정, 소멸 가운데 뭘 내는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이겠습니까? 본인 생각에. 소멸. 방금 들어가신 분은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왜? 찍었는데 안 맞잖아. 그렇죠? 그 말은 운에 기대기는 조금 힘들다. 그렇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이 시험에 제일 나올 때 쉬운 내용이냐? 요겁니다. 확정. 요거 있죠? 확정은 왜 쉬우냐 하니까 징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예. 징수 방법 묻는 문제야. 언제 확정되는가 하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그리고 보통 징수하는 세금은 과세 주체가 결정하면 확정됩니다. 말이 확정이지 이게 징수 방법을 묻는 문제거든. 그 최근 뭐 19회 문제에서도 다음 과세 주체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끼리 묶이는 것. 그 말은 보통 징수하는 세금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되는 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징수 방법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쉬운 내용입니다. 오히려 까탈스럽기는 승립이 까탈스러워. 우리 교재 보니까 승립 시기에 국세 승립 시기, 지방세 승립 시기 쭉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 뭐 국세, 지방세 구분할 필요 없이 지방세에 있는 취득세부터 문제 한번 볼게요. 취득세. 취득세 언제 승립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과세 물건, 과세 대상을 취득하는 때 승립한다고 과세 물건을 취득하면 딱 승립합니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앞에 있듯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있지만 시험은 언제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므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언제 승립한다고 되어 있죠? 재산권, 그 밖의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때 승립한다고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등기등록하는 때 승립을 한답니다. 그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의 의무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요걸 뒤에 가면 우리 형식주의 과세라고 표현합니다. 등기, 등록, 허각 등처럼 형식을 갖출 때만 세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걸 형식주의 과세. 등록 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금들은 형식과 관계없이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국세 가운데 1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요 세 가지는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요 세 가지의 공통점. 모두 과세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기간이. 우리 1월달에 월급 받았다, 원천징수하죠, 회사에서. 2월달에 월급 받았다, 원천징수하고 합니다. 그렇게 1월달에 원천징수, 10월달 원천징수, 12월까지 원천징수하면 그 사람 그 연도 다른 소득과 아무 관계 없습니까? 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종합소득 들어가잖아. 1년 동안 생긴 소득 합산하는 세금이거든. 그럼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려면 언제가 돼야 합산할 수 있습니까? 1년의 기간이 끝이 나야만 합산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법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과세하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과세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딱 끝이 나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세 납세무가 그때 성립을 하는 겁니다. 참 많이 나와서 시험에 대부분의 분들은 소득세는 어떻게 하면 세금 낼 의무가 생기냐 물으면 아니 소득이 생기면 그게 일상 상식이거든. 소득이 발생되면 되겠지. 아니야.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지문에 소득이 발생되는 때, 소득이 지급되는 때, 소득을 얻은 때 다 틀렸습니다. 언제나 과세 기간이 딱 끝나는 때 그 기간에 대한 소득세 납세무가 그때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 법인세, 아, 요거는 이제 봅시다. 우리 상식. 소득세, 법인세 하니까 별개 세금처럼 보이지만, 개인 소득세, 야, 법인 소득세, 원래 세금 이름이 이렇습니다.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법이 너무 친절해 보이거든. 너무 친절해 보이니까 법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인 게 법입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세는 개인을 생략시키고 소득, 법인 소득세는 소득을 생략시켜서 우리가 무슨 무슨 소득 이렇게 끝나는 것은 다 개인 소득입니다. 법인의 소득은 무조건 그냥 법인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냅니다. 똑같이 은행에 예금을 해도 개인이 받으면 이자 소득 이래 말하고 법인이 받으면 그냥 법인세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부동산을 팔아도 개인은 양도 소득 이래 말하고 법인은 그냥 법인세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립니다. 사실은 둘 다 똑같은 개인의 소득이냐 법인의 소득이냐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1년간 발생한 법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는 매입과 매출이거든. 사업자가 사업적인 목적으로서 매입하고 매출할 때 부가세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앞에 문구점 하시는 분이 매일매일의 매입, 매출을 매일 신고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가가치세는 1년의 기간을 딱 6개월씩 나누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과세 기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2과세 기간 이렇게 해서 그 과세 기간 딱 끝이 나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 내용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요 세 가지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바로 대표적으로 요 세금들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요게. 봐. 행위를 보관하는, 취득하는 행위, 등기 등록하는 행위, 부가가치세 소비하는 행위. 자, 요렇게 행위를 보관하는 세금과 소득을 보관하는 세금. 앞에 과세, 객체할 때, 대상할 때, 재산, 소득, 행위. 이럴 때, 행위와 소득을 보관하는 세금, 요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조세가 되고, 얘는 언제 확정되는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대신, 지방세 가운데 세 번째, 재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국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공통점은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받을 때는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날의 소유자, 그날 현재의 재산가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받게 됩니다. 이를 뭐라고 하냐니까 과세기준일. 이렇게 말합니다. 과세. 이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받겠다고. 이게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그렇다면은 실무상에 이렇게 나와.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넘기려고 이제 매매 계약을 딱 체결해서. 근데 공교롭게도 계약을 언제 했냐? 계약일이 5월 1일입니다. 나 5월 1일 딱 계약하니까 계약금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말하기를 잔금일은 언제로 할까요? 보통 묻잖아, 저 잔금시로 잔금일은 잔금 언제 할까요? 하니까 갑이 뭐 굳이 달 넘길 필요 있냐고 뭐 말일로 합시다. 그러니까 양 뭐 그렇게 하죠. 뭐 자 그래서 잔금일을 말일로 하게 됐어. 5월 30일. 대한민국 지금 취득세나 있죠. 언제가 취득이냐?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그것도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계약서상의 잔금을 주고받기로 한다는 겁니다. 실제 잔금도 아니냐. 계약상 잔금이 취득일입니다. 그럼 계약상에 5월 30일 날 잔금을 주기로 딱 이렇게 있으면 을은 이날 취득한 겁니다. 그럼 6월 1일은 누구 소유입니까? 을 거잖아. 그렇죠. 을 겁니다. 5월 30일 취득했으니까 딱 이렇게 하는 순간 6월 1일의 소유자가 본인인 거야. 그럼 을은 당해연도 재산세 본인 냅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내야 됩니다. 앞으로 봤잖아, 부가세. 재산세 대 지방교육세 20% 내거든. 종합부동산세 냅니다. 종부세 내면 국세잖아.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20%도 내야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내야 됩니다. 다섯 개 세금이 6월 1일 기준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졸지에 사람은 갑이 뭐 굳이 달 넘길 거 있냐고 할 때 뭐 그렇게 합시다 말한 순간 다섯 개 세금을 다 떠안는 거야. 우리 저런 사람을 한정지산자 이래 말합니다. 알고도 그렇게 대답했다. 금치산자입니다. 심신상실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라이입니다. 왜 그래?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굳이 달 넘길 거 있냐고 이래 말할 때 우리 아 나도 딴 데 돈 받아서 당신한테 잔금 쳐야 되는데 요쪽 사람이 6월 2일 날 나한테 돈 준다네요. 그럼 능력 잡아서 내가 6월 3일 날 드릴게. 그럼 뭐 그렇게 합시다. 뭐 어차피 2, 3일 차이니까. 6월 3일 날 주기로 했다. 6월 3일 날 잔금을 주고받기로 했다면 6월 1일은 여전히 누구 겁니까? 갑의 거잖아. 갑이 다 내는 거야. 이거 하나 6월 1일 기준으로 다섯 개의 세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아느냐 모르냐 따라서 실제로 세금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3, 4억 정도 되는 집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부터 해가지고 30몇만씩 나오거든. 얼마나 큰 건데. 나는 이런 사실 알고 있고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럼 본인이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어. 4월 말에 5월 초에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내가 매입자인지 매도자인지 따라서 잔금일을 언제로 해야만 내가 다섯 개 세금을 내가 내지 않고 상대방이 떠넘길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세금을 좀 덜 내고 하는 방법으로 살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과세 기준일. 최근 문제도 작년인가 올해인가 작년 문제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잔금일이 언제였다? 당해연도 재산세 누가 내냐고 이런 질문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딱 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상속이 개시가 될 때 증여세, 증여로 인해서 재산을 취득할 때 요건 납세 뭐 승립식이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얘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보통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보통 징수, 고지세가 나오는 세금들입니다. 그럼 보통 징수하는 세금은 언제 확정되는가? 과세 주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얘들은 모두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얘는 과세 주체가 결정하여 확정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납세부 승립 시기를 물을 때 일반적으로 승립 시기에는 요놈 시험에 나오는 조세 다섯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얘들은 있죠. 정답이 되든 정답이 되지 않든 어쨌든 1, 2, 3, 4, 5, 5지 선다에 가운데 최저 한 두 개는 깔려. 나머지 내용 가지고 이제 다음 내용 가운데 올바릅니까? 틀립니까? 물을 때 기본적으로는 딱 한 두 개, 많으면 세 개까지는 얘들을 까는 겁니다. 요거는서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야. 요거 말고 시험 지문에 가끔 튀어나오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는 또다시 중요한 것이 앞에 배웠던 거. 요놈, 부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국세, 농어촌특별세. 공통적으로는 제가 부가세라고 쭉 부가세, 독립소득세 때 얘는 언제 승립합니까? 얘는 언제 승립되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절대 못 나오잖아. 그러므로 본세가 승립하는 때 함께 승립을 하는 겁니다. 본세가 승립하는 때 또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승립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농어촌 특별세는 언제 승립합니까? 물으면 본세가 승립할 때, 얘도 본세가 승립할 때 이래 말합니다. 얘는 징수 방법이 뭡니까? 징수 방법이? 그렇죠. 본세의 징수 방법에 따라 함께 가는 겁니다. 똑같은 지방교육세라도 취등록세 뒤에 나오면 신고납부, 재산세 뒤에 나오면 보통 징수.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23회 시험 때 다음 조세 가운데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만 징수가 되는 세금을 찾아보라고 1번 지방교육세 틀렸습니다. 그렇죠? 지방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 뒤에 나오면 신고납부. 보통 징수와 세금 뒤에 나오면 보통 징수이기 때문에 보통 징수로만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럼 요놈 내든지. 그 다음에는 가산세. 가산세는 비록 신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언제 승립하는가 하면 가산하여야 할 조세가 승립하면 함께 승립합니다. 가산해야 할 세금이 승립될 때 같이 승립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1, 2, 3, 4, 5. 원래 중요한 시험 5개 세금, 그리고 요 3가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요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그거 말고는 어쩌다가 한 번씩 뭐 수시 부과하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런 내용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확정 나오죠? 확정에서 납세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면 확정되는 세금.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조세가 쭉 따라서 있고, 과세 주체가 세액을 결정하면 확정되는 세금.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이 쭉 이어져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납세무 소멸 볼게요. 소멸.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세금의 의무가 소멸될 거냐는 거죠. 다섯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1번 납부. 진짜 상식이네 납부. 어떻게 하면 세금의 의무가 소멸되죠? 세금을 납부하면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충당 나옵니다. 충당. 환급금으로 충당합니다. 환급금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환급금으로 충당한다. 우리 환급금 아시죠? 우리 연말정산에도 소득세 환급 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나에게 30만 원을 환급해 주려고 한다. 그럼 30만 원 순수히 다 환급하는 게 아니고 30만 원을 손에 꾹 쥐고 이 사람 세금 안 낸 게 없는가 다 확인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부가세 5만 원 내지 않은 게 있네.
그럼 나에게 환급하여 줘야 할 30만 원에서 부가세 내지 않은 5만 원을 충당시키고 나머지 25만 원 환급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앞에 부가세 5만 원은 내가 직접 납부한 건 아니지만 돌려받아야 할 돈에서 충당시킴으로써 그 세금은 사라졌다. 이래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부가의 취소, 부가 처분의 취소입니다. 부가의 취소, 세금을 부과했던 과세 주체가 앞에 부과했던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겨서 우리 앞에 부과했던 거 취소할게요. 없던 걸로 이렇게 함으로써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 교재도 유효하게 행했던 부가 처분을 당소 처분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과세관청의 처분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이 복잡지. 실제로 세금 내라고 했다가 뒤에 가서 어이 앞에 내라고 했던 거 취소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 세금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시험은 이거네. 또다시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척기간, 소멸시효. 요 놈 가지고 시험됩니다. 소멸시기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때는 얘가 핵심입니다. 얘가. 그 소멸시효의 완성. 제척기간의 만료.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혹시 소멸시효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우리 범죄를 줘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 공소할 수 있는 시간적인 효력 이런 것처럼 얘도 그래요. 권리는 우리 법은 민법이든 뭐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이 권리를 평생 무조건 권리를 다 보호해주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법 쪽에 있는 말 가운데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권리라 해도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다면 그 권리는 보호받을 수가 없고 권리가 박탈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로서의 권리도 박탈되기도 합니까? 되잖아. 친권 박탈되잖아. 친권도 박탈합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다. 하지만 아동에 대해서 학대하고 진짜에 못 살게 하고 이러면은 아, 저 사람은 부모로서의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 내용은 없고 저 사람은 권리가 인정받을 수가 없겠다. 친권도 박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조세도 마찬가지야. 조세도 조세를 받을 쪽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세금 달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해. 자기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아 권리를 세금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권리가 소멸되는 시간적인 효력 이런 뜻입니다. 제척 기간도 사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권리 행사가 배제가 되고 권리 행사가 배척되는 기간입니다. 요 기간 지나면 권리는 사라집니다. 그럼 소멸시효와 제척 기간 어떤 차이가 있냐고? 소멸시효는 기간이 쭉 흘러가다가 정지되는 것도 있고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제척 기간은 중단, 정지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시험에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의미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고 있는가? 그건 민법 문제지 세법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제척기간이 몇 년인지 그런 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교재에 표시해놓고 있지 않지만 다음은 이제 내용 보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국세든 지방세든 일반 원칙은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뒤에 공법 있죠? 공법 보실 때도 이렇게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는 모두 소멸시효가 5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척기간도 5년인데 제척기간도 5년인데 원칙은 신고하여야 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하면 7년. 또 사기라든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조세를 환급받거나 조세를 공제받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10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20일인가 그때 시험에 양도소득세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공제받고 환급받고 등을 했을 때 제척기간 몇 년이냐고 그때 정답 10년 찾도록 한 거고 원래 쉬운 문제인가? 그게 신고서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척기간은 10년이다. 틀린 정답. 7년이거든. 이런 것처럼 소멸시효, 제척기간 여기에 대해서 뭐 원칙이 몇 년이냐, 예외가 몇 년이냐 이거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뒤에 가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할 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항상 여러분이 납세무가 승립하는 게 있고 확정되는 게 있고 등등을 할때 전체적인 개요, 용어의 정확한 의미 이런 걸 먼저 보시면 될 겁니다. 231쪽에 보니까 조세와 일반 채권 간의 관계라는 게 보입니다. 요건 이런 뜻이거든. 조세도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도 있습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조세를 체납했습니다. 조세를 체납 납부하지 않고 지체하고 해서 체납되어서 갑의 재산이 압류들어갔어. 갑부동산에 대한 압류들어가고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했습니다. 공매 처분하여서 경락 가액이 나왔어. 요 금액을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나중에 중개업 하실 때도 실무에 경매 등을 통해서 나왔을 때꼭 가져갈 수 있는 우선 순위 이런 걸 아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조세와 관련된 걸 이야기하니까 누가 먼저 가져갈까? 조세도 채권이고 일반 채권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물권 있죠? 물권은 무슨 주의냐면은 물권은 순위주의입니다. 물권, 순위주의. 물권은 순위주의라고 해서, 그리고 딱 부동산 경매 넘어가면은 1순위 저당권자가 먼저 돈 받아가고, 그 다음 1순위 저당권자가 받아가고 나면, 그 다음 2순위 저당권자가 가고, 물권은 순서에 따라, 순위에 따라서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채권은 채권자 평등주의입니다. 채권은 먼저 빌려줬다고 해서 경락가액 먼저 가져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채권자는 모두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경락 금액을 채권자의 채권 금액에 비례하여서 비율별로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세가 채권이라도 일반 채권과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 얘는 공공성이 있고 공익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법은 이 경우 원칙은 조세 우선권 조세가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세에서는 국세 우선권 지방세에서는 지방세 우선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세보다 우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조세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어. 아무리 세금이라 해도 세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시도 뭐 세부적인 이야기가 뒤에 한다지만 상식선에서 한번 볼게요. 어떤 건 세금보다 우선하겠습니까? 어떤 건? 사람의 생존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 등을 할때 배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있죠? 아무리 세금이라도 최우선 변제금액, 금액보다는 먼저 가져갈 수는 없어. 왜? 세금 다 찾아가고 나면은 내 전세금액을 10원도 못 돌려받으면은 이제부터 겨울철이고 추워지는데 이 허허벌판에 그냥 쫓겨나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금액, 이런 것들은 세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거? 임금 채권. 이 사람이 사업자입니다. 근데 자기 사업장에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체납한 체불 임금이 있어. 근데 세금 다 받아가고 난 뒤에 당신 임금 받아가라. 이래 말하면 임금 노동자 임금 못 받고 또다시 허벌판에 그냥 쫓겨나게 됩니다. 이럴 수 없으니까 임금 채권, 퇴직 임금, 이런 것들은 세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거. 아무리 세금이라도 생존보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인간의 생존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자, 읽어보세요. 요 부동산인데 이렇게 돼 있어. 등기부 얼굴 안에 보니까, 얼굴 안에 보니까 깔끔해. 아무것도 설정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가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뒀습니다. 나 전세권 설정 등기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조세가 체납되어서 압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먼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금이 먼저다. 이런 말 하면 전세권 설정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저당금 설정하면 뭐해?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면서 전세권 설정해 두었는데 집 주인이 뒤에 가서 세금 내지 않아서 압류 들어오면서 세금이 먼저 가져가겠다 이러면 내 전세 금액을 못 찾고 나올 확률도 많잖아. 그럼 설정등기 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우리 법원 말하기를 아무리 세금이라 해도 세금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채권이 있다면,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있다면 그때는 세금보다 먼저 설정된 용어령이 우선한다. 그때는 이제 전세 금액이 우선입니다. 채권 금액이 우선입니다. 근데 단서가 나오거든. 다만 원래는 전세권이 우선인데 단 요 세금이 요런 것. 재산 자체를 보고 받는 세금일 때는 그 재산을 보고 받는 세금일 때는 설정 순서와 상관없이 세금이 우선합니다. 그 교재를 보아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재에도 뭐라고 표시하냐니까 아직까지 진도 끝났다고 교재 덮었더만은. 자, 그런 내용을 끝에 보니까 이제 원래는 조세의 승립 시기, 조세보다 3번 조세의 법정기일, 그보다 조세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요 재산을 매각할 때 이런 담보채권은 세금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고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설정의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세금이 우선한다. 그리고 밑에 그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에 부과되어 있는 지방교육세. 요령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노노미. 그러니까 매번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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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금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요기 세금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이게 주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때 이겁니다. 요런 문제 딱 나오면 뭐 재산을 보고 하는 세금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 뒤에 가면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오늘 배우신 가운데 절대 잊어버려 안 되는 것, 승립, 확정, 소멸에 관련 사항, 그리고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독립세와 부가세, 자, 이런 내용들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꼭 나중이라도 시험 치기 직전까지라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뭐 참고적인 내용으로 보셔도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지방세 가운데 첫 번째 취득세, 자, 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